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레이크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저번에 왔던 캐스틱 레이크인데 한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지금은 한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기 카약 타고 트롤링을 할 건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줄롱어, 스트랩베스를 잡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는 이제 한 마리 밖에 잡지 못했지만 오늘은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보내세요. 예, 오늘 탈 카약입니다. 이거는 욕. 원래는 저기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요.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캘리포니아가 가뭄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살짝 불기는 하는데 진짜 평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일단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 앞에서 연습만 해보고 이렇게 물 위에서 날려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바람이 살짝 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매빅 미니보다는 크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랜딩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날렸습니다. 일단 확실히 크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바람 좀 불어도 일단 왔다 갔다는 잘 되는 것 같고요. 핸드폰이랑 이 조종기랑 원래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케이블 없이도 연결되는 게 진짜 편했고 멀리 가도 별 문제 없이 커넥션도 좋고 잘 됐어요. 그럼 이제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물 위에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트롤링 먼저 할 거예요. 역시 트롤링 모터가 있으니까 너무 편합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오늘 사용할 루어입니다. 저번에 이거를 했을 때 숄트바이트가 많이 났거든요. 그때서 이제 여기 끝에를 물어서 바늘에 안 걸렸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 끝에 바늘 하나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무나 위를 무나 다 걸리게끔 과연 효과가 좋을지. 저번 쇼트바이트만 네다섯 번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리를 써봤는데 잘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여유줄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돼요. 그럼 이제 루어가 이런 식으로 좀 아픈 물고기처럼 움직입니다. 오, 고기 한 마리 작은 거 잡았대요. Ready? Nice job. Okay, do we have fish close to the shore or deep water? Coffee, thank you. 저번에는 이제 트롤링 모터랑 이제 피시 바인더 어탐기를 같이 쓰니까 배럴이가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피시 바인더는 두고 트롤링 모터만 사용합니다. 아 그때 진짜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트롤링 모터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피시 바인더는 그 배럴이 큰 거 한 개 가지고 계신 한 분만 피시 바인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물고기가 좀 더 깊은 곳보다는 수심 낮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탯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자리 위주로. 미국에는 호수 위 이렇게 간이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참 이런 편의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돌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고기는 안 물어주네요.
보이세요? 야생 카요리, 야생 코요테가 한 마리 있습니다. 물 마시러 내려왔나 봐요. 완전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래도 중간 사이즈. Oh, that's very nice of you. Yeah, I thought it was your dog or something. Oh, really? Yeah, they come really close. Oh, wow. That's really cool. Good luck. Trolling, but nothing. No bite at all. Yeah. Yeah, we trolled for about an hour and we didn't get anything. 너무 말라가지고 치킨 몇 덩어리를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여워. 저기 뭐에 벌려는지 그냥 줄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아마 데미지가 있었나 봐요. 제가 오늘 목줄을 연결하고 목줄을 그냥 두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채비가 터져가지고 목줄이 없어서 다시 루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롤링은 그만하고 다른 포인트, 이제 미끼 끼워서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동한 다음에 일단 미끼로 해서 낚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 코요테의 정신 팔... 이게 원래 트롤링을 할 때는 계속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코요테를 보다가 코요테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코요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코요테 찍고 있다가 채비가 바닥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트래블 후크 바늘 3개짜리를 해놔가지고 이게 한번 걸리면 빠지지가 않아요. 아, 코요테의 순간 너무 신기해가지고 코요테 보다가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무튼 얼른 이동해가지고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이동은 한 30-40분 정도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이게 오늘 사용할 미끼입니다. 사딘 정어리, 한국어로 정어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라가지고 바늘에 껴서 내려주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재배는 캐롤라이나 재배입니다. 중간에 있는데 어디서 이쁜 노란색 거미가 달라와서 붙었어요. 나랑 이따 같이 육지로 가자 해요.
마리 잡았는데 고기가 사이즈가 다 작네요. 아 근데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벌써 이제 1시거든요. 이제 좀만 더 잡다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서 몇 마리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거미는 아직도 잘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전 애기 사이즈. 그럼 오늘 고등어만 안에 3마리를 잡았는데 신기하게 이 낚싯대 플라이라인에만 계속 잡히고 있어요. 이제 플라이라인은 추 없이 그냥 위에다 천천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다 위쪽에 있나 봐요. 일단 바람이 더 심해지기 전에 몇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팅! 바람이 지금 역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도 다 닳으면은 진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일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낚시는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트롤링 그 루어도 줄 끊어져가지고 돌아가는 게 트롤링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돌아가는 데만 집중해서 돌아갈 생각이에요. 오늘은 이제 조그만 고기 줄롱어들을 잡았는데 여기는 줄롱어는 사이즈 규정은 없고요. 그리고 인당 10마리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원래 고기를 안 가져가긴 하는데 오늘 같이 온 일행 분이 한 뼈만 넘는 고기들 다 킵해달라고 그러셔서 조그만 게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잡은 고등어만한 농어들 가지고 갑니다. 작기는 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 1시간 정도 왔는데요.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롤링모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열심히 패들링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원래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직접 이걸로 와가지고요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렸어요. 일행분들은 아직 안 온 거 보네요. 아무튼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